강력한 펀치로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보는 강영균의 펀치라인. 펀치라인은 여러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기술적인 매매 라인입니다. 오늘도 MBN 골드 강블리 강영균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영균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한 달 전에 매수했던 3천당 제약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무려 42%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 기업 어떤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린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삼천당 제약 그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높았던 종목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슈를 좀 기대하면서 매수한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적중하여서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적중하여서 오늘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를 독점 공급 계약을 서유럽 국가 9개국과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목표가가 1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훌쩍 넘는 11만 1,000원 정도로 지금 1,100원 정도로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내일 분명히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이상에서는 갭상승할 거라고 좀 판단되고 갭상승했을 시에 갭상승 가격의 시초가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갭상승 후에 좀 분할 매도하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삼천당 제약 리뷰해봤고요.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바이오도 힘이 좋고요. 의료기기나 뭐 2차전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펀치라인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예, 제가 오늘 펀치라인 종목으로 픽한 기업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우주항공 테마에서 하나 더 뽑아봤습니다. 금일 종목은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고요. 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상체 분야 소형, 중형, 대형 위성의 관제 또는 위성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 처리하기 위한 지상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동사를 주목해봐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밀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2022년 해가지고 한 430억 그리고 그 작년 대비해서 또 2023년에는 62% 또 매출이 더 성장하는 그런 수주 공시를 받아내면서 2022년엔 430억이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올해도 더 큰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은 전반적으로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좀 많이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AP위성과 같이 동사도 삼각수렴한 이후에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계속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5월에 우주항공청을 개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타이밍에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종목을 픽해봤습니다. 네, 오늘 펀치라인 종목은 정부의 위성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이고요. 바닥을 잘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자, 세트레가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오늘도 펀치라인 돌파하면서 전일 거래량 대비 100%의 거래량을 터뜨리고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발표되면서 살짝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5,500원 가격대 여기서부터 요 34,500원까지 한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추후에 더 좋은 수급과 함께 큰 상승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절가는 요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가격보다는 10% 올라간 3만 9천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9천 원, 저희 10% 이상의 상승을 바라보고 세트레가이를 편입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영균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강력한 한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2위 주제도 확인해 보시죠.